조금만 갖고 오지? 아, 됐거든. 누가 우리도 먹고 그래야지. 손이 커도 너무 큰 남편.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. 맨들고 무슨 사오면 비싼 거지 고기 사다가 개 준다고 하고 반대 백구 준다고 하고. 아, 백구도 먹어야 하는데. 개? 예? 뭔 개요? 백구라 우리 개 저거죠. 개 이름이 백구요. 개요. 개, 개를 저런다. 집 지키라고 데려왔는데 남편 마음을 훔쳐간 녀석, 그 이름 백구. 백구 한 마리 줘버릴 거? 아따, 무의로 갖고 와요. 끼는 사람 먹게. 아이고, 왜 참말로 징어네. 아이, 교리 먹어라. 아이, 개 주지 마란 게. 아이, 개 주지 마란 게라. 우리 끼는 사람 먹게. 아, 백구도 안 알아. 안 알아. 참말로 계란도 먼저 다 줘버리시대. 이러고. 반찬도 다 준다 하면 끼는 사람. 백구를 만난 후 남편은 철부지 아이처럼 변해버렸죠. 아, 이런 놈을 끼려서 먹게 뭔 죄를 맞춘다고 이게. 꺾어 있어. 아, 이것을 끓이면 그러고 맛있게 끓여 먹는데 뭔대로 막 개만 준다는 거 몰고서라. 참말로. 아, 개를 그러고 좋아하신단 게라고. 순전하죠. 나는 그러지 않고 개만 좋아하신 게. 그런 게 나한테 항상 개 좋아한다고 짜먹고 그래요. 이놈아, 이쁘다. 얘 봐봐. 이건 지금 내가 몸이 이렇게 좋다 그래요. 내가 몸이.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영유 수 없어. 보고 또 봐도 신통방통한 백구. 여기 10년이 넘어. 10살 더 먹었어. 10살. 10살, 12살인가 먹었을 것이요. 아기 때부터 키웠어요? 아, 뭐 작간에서부터. 작간에서부터 키웠지. 10년째 일편단심. 백구에게 푹 빠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군요. 애기는 거 왜네? 그렇게 그런 뒤로는 저 손에도 안 받고 안 보고 돈도 잘 벌어지고 저 농사 지어놓으면 저 제값도 잘 받고 또 이제 또 손님들도 어서 먼 데서 오셔도 저 좋은 양반들만 오셔. 저 2억 붙여줄 양반들만. 그야말로 복덩이가 따로 없답니다. 하나. 아내 눈에는 달리 보인다죠. 나는 개띠라 개를 안 좋아해라. 그지라 개띠라 개 너랑 냄새 난다고 싫어해라 개를 원래. 개띠면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네라. 개띠라 그런 거 같지. 우연히 네가 개를 그걸 싫어하지 띠다. 개팔자가 상팔자라니. 그러니까 나는 개 놀면 그래요. 개팔자가 상팔한 줄 알았는데 저러고 개는 편한지 나는 저거 대다 이런. 개하고 빗나가 버렸어. 개만 입뺀다고. 노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에 불쑥 찾아온 백구. 그리하여 오묘한 삼각관계가 시작됐죠. 늙음하게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야, 깔끔하게 걔가 끊어준 게 내가 더 한가? 야, 이거 제대로 가진다고요? 수월해요? 어머니, 야, 막 그 정도 끊은 게. 야.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백구와 함께하는 산책길. 어디로 산책하시려고 개를 데리고 나오셨어? 아, 고사장님 집으로 왔대. 산책으로. 아. 닭도 많이 구입고. 구경거리가 참 많은 이웃 사촌 집이죠. 아쉽지만 백구는 잠시 묶어두고. 백구야, 여기서 여기도 지키고 있어라. 오늘 저 구경하고 나올게. 잘 있어? 말리지 말고. 뻘치네. 말 안 된다고. 들어가야지 라.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별천지가 펼쳐집니다. 사방팔방으로 별나게 생긴 닭들이 가득하죠. 그중에도 새빨간 깃털의 근사한 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. 예, 저게 금개요, 금개. 아, 네, 저 빨간 것이. 예. 아, 따 멋있구만. 그 필리핀 쌈딱이랍니다, 쌈딱. 그 빛깔과 화려한 꽁지가 마치 한 마리 꽝을 닮았습니다. 예, 암놈은 저 아재한 바보죠, 뼈나리요. 아, 따 좋네. 아, 예. 세상에 빛을 본 지 이제 사흘 됐다는 병아리들. 녀석들을 보고 있자니 백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.
나도 저거래 옆에 귀엽구만.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? 백구가 이뻐요, 애들이 이뻐요. 백구가 이쁘지? 내 하나 그런가? 그러죠, 백구가 지금. 내한디. 요것보다 이쁘지, 너. 집지크 그런디. 시골 개들 중에서도 이런 호사 누리는 녀석은 없을 겁니다. 날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들로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니까요. 멍멍아, 너보다 더 이쁘다요. 야, 이게 무슨 꽃이에요? 얘, 너 홍도아. 홍도아 꽃이, 홍도아. 백구야. 백구야. 꽃 이쁜 거 봐라. 너만이라도 이쁘다. 어? 너만이라도 이뻐. 여자도 하자인 것만이라도 좋다, 이거 뭐. 여자도 하자인 것만이라도.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할아버지는 녀석의 마음이 느껴지신답니다. 한편 집에 홀로 남겨진 아내는 불 앞에서 씨름하는 중이죠. 양님을 나가라. 싱싱한 아귀를 그냥 둘 수 있나요? 바로 해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.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향이 진동하는데 이 양반은 또 어딜 가신 걸까요? 강도 아빠! 아니 어디 가버렸다? 어미 또 산책 나가버렸다 개들고? 참말로 손가락 죽어서 참말로 아무리 말해도 듣도 않고 강피 아빠! 아이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어디 갔다 와요? 개들고 산책 갔다 오네. 아이고 그놈의 개들고 아이고 운동 개네. 산책 들고 가자. 아니 백구가 그렇게 좋을까요? 밥 차려놨어 진정. 솜씨 좋은 아내는 무슨 재료를 주어도 뚝딱 맛있는 밥상을 차려냅니다. 네. 맛있구만. 하나 백구야. 그 덕에 같이 호강하는 건 다름 아닌 백구겠죠. 어? 우월이 먹네. 아이 야구 사다 주라고 개 주는 것 보시오 참말로 저이 야구 사다 개만 다 줘라. 이렇게 백구만 챙기니 아내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. 개도 먹여야 살지. 무슨 먹을 사람 먹으려고 했지 개 먹으려고 했어? 아 개도 먹고 사람도 먹어야지. 들어가 저리 들어가요. 이쯤 되니 녀석도 눈치 하나는 백단이 됐습니다. 길을 나서는 부부. 남편은 벌써부터 저만 치 앞서갑니다. 야! 이거 징해 죽겠다, 참말로. 아, 짐승만 저러고 앞에 희고. 나는 오구이, 말구이, 가구이, 말구이, 죽구이 아주 사용을 당겨라 저러고. 한평생 함께 했어도 마음의 속도는 같을 수 없겠죠. 4남매를 키워내고 출가시킨 후 남편은 이제 그만 배짱이처럼 쉬자고 했습니다. 하지만 빈 땅을 놀릴 수는 없다는 아내. 이러고 해갖고 그락기를 해갖고 이러고 할지 평생 이런 거 대고 할지 어디서 돈 누가 주가니? 나오가니? 하늘에서 안 떨어지고 땅에서 안 서서고 네가 평상 이러고 다 손일을 다 해갖고 아기도 갈 텐지 이러고 어째까 하는 놈을 숨구단 말이오. 이러고 어째까 하는 놈을 숨구면
이렇게 커버려요.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줬어요. 양파요. 내 먹으면 빠. 엄청 컸네. 연예미 이러고 커갖고. 알알이 커가고 연근은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답니다. 풀 아까 내버렸던 요리가 없네. 하지만 남편은 어째 건성입니다. 그 속내를 아내는 알고 있죠. 원래 제 양파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냐. 그런 게 신바람 지키면 신바람 한나가 쪽소리 나게. 잘 돌아다니게. 아이고, 아이고 죽겠다. 한나 저러고 아내도 태다오고 안 가서 태다오고 죽겠다. 아이고 죽겠다. 아 나이가 76인데 이제 징해져 일이라면 이태가 메르드부터 일했던 게. 왜 백구랑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좋아요? 여러 개 있으면 좋지. 봐봐요. 다 가서 이제 또 멧돼지 쫓아오면 몰아주고 오면 우리 진 물려봐라고 하던 뭘 볼지 이거지. 그런다고 딱 소리 그만. 그런다고 소리. 내가 가야 간다고. 그렇게 서로 다른 의미의 봄날이 지나고 있습니다. 백구가 유난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. 더운 여름날이면 넓은 그늘을 내어주는 마을 당산나무. 녀석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. 못난 사람 본 나서 이게 도둑도 잡아주고 또 누가 또 집에 와서 뭐 갖고 가면 팍 있어. 누구 언제 아는지 다 알아버려. 둘이 뭔 사이요? 단짝이라고 단짝. 어떤 눈빛에는 마을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기기도 합니다. 꼭 할아버지와 백구처럼 말이지요.